시카고 프로가 1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번 NPC 놀스 아메리칸에서 IFBB 프로 카드를 획득한 닉 워커의 프로 데뷔전이기도 합니다. 만 25세밖에 되지 않은 나이이지만 171cm라는 키에 시합 체중이 무려 250파운드에 가깝습니다. 오늘은 닉 워커의 NPC 놀스 아메리칸 영상을 보고 시카고 프로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9년 미스터 USA 때보다 복부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 닉 워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. 아마추어에서는 압도적으로 사이즈가 거대했던 닉 워커이지만 과연 프로 무대에서 사이즈가 큰 선수들과 맞붙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를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합 체중이 무려 130kg에 육박하는 아킴 윌리엄스입니다. 물론 닉 워커에 비해서 키가 5cm 정도 큰 아킴 윌리엄스인데요. 이번 시카고 프로에서 닉 워커보다 사이즈가 압도적으로 클 선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다음은 뉴욕 프로에서 2위를 기록했던 저스틴 로드리게스입니다. 닉 워커에게는 부족한 신미성을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요. 닉 워커에 비해서 두께감은 부족할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넓은 프레임을 지니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펼치는 포즈에서 닉 워커에 비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마추어 시합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닉 워커의 강점은 근육의 두께감과 사이즈뿐만 아니라 완성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닉 워커의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. 계속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닉 워커의 사이즈가 과연 프로 디비전에서도 사이즈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입니다. 프로 디비전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는 우측의 아킴 윌리엄스에 비해서 닉 워커의 두께감은 확실히 부족합니다. 하지만 오히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좌측의 저스틴 로드리게스에 비해서는 측면 하체의 두께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상체의 두께감이 더욱더 두껍습니다. 아마추어답지 않은 경악스러운 사이즈로 주목을 받은 닉 워커였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닉 워커의 강점은 사이즈뿐만이 아닙니다. 프로 디비전의 상위 랭커들과 견줄 수 있는 다이어트의 강도는 물론 근육의 모양 자체에 빈틈이 없습니다. 특히 제가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닉 워커의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. 등 근육의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가득 채운 광배근은 물론 승모근의 두께감과 햄스트링과 둥근의 다이어트 레벨 역시 탑 레벨의 선수들과 견주어도 모자람이 하나도 없습니다. 특히 거대한 팔과 어깨 근육을 지녔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등으로 인해서 좋은 순위를 받지 못해왔었던 아킴 윌리엄스와 백 포즈를 나란히 섰을 때 아킴의 약점이 더욱더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좌측의 저스틴 로드리게스의 경우 닉 워커가 지니고 있는 근육의 완성도와 다이어트의 강도를 지니고 있지만 닉 워커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두께감과 사이즈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. 따라서 이번 시카고 프로에서 닉 워커의 4번 포즈는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닉 워커만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. 만 25세라는 나이에 프로카드는 물론 프로들과 대적할 수 있는 완성도를 지닌 닉 워커는 사실상 보디빌딩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슈퍼스타입니다. 그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 프로카드를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복부가 두텁기 때문에 프로카드를 획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시카고 프로에서 프로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닉 워커에게 프로들을 상대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. 주목받는 선수이니만큼 깎아내리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 트포이가 생각하는 닉 워커의 프로 데뷔전은 성공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상 시카고 프로의 강력한 우승후보인 아킴 윌리엄스와 저스틴 로드리게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나눠서 갖고 있는 닉 워커이기 때문에 두 선수를 상대할 수 있는 무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닉 워커는 저스틴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모양과 다이어트의 강도를 뽑아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. 또한 올림피안 중에서도 탑3 안에 꼽히는 사이즈를 자랑하는 아킴 윌리엄스에 비해는 작지만 그와 상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. 개인적으로 시카고 프로에서 닉 워커의 우승을 점치는 것도 어불성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.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